개인정보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다 체크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이거 너무 스팸이 많이 오네 하고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때서야 필수와 선택으로 나눠서 이제 필수만 하셔도 됩니다. 선택 보니까는 다 마케팅 동의고 제3자 제공 동의, 활용 동의 막 이런 거니까 기업들이 내 데이터 가지고 내 정보 가지고 돈을 벌고는 있네. 굉장히 이제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개인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거든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면 그거 원래 내 거였는데 내가 돈 벌면 안 돼? 여기까지 오면 이제 사실 이제 게임이. 안녕하세요. NNC 디지털 챌린지 플러스에 참여한 SMP랩 대표 이재영입니다. 저희는 개인이 개인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 개인 데이터를 내 스마트폰으로 모아주는 데이터 지갑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모바일 연구소 시큐리티 팀 연구원들과 삼성 SDS의 보안 솔루션 개발자들이 모여서 설립한 스타트업입니다. 작년 11월 서비스 출시 이후에 6만여 명의 사용자들이 사용해 주셨고 나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올 하반 기에 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은 사용자들께서 이제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통신 전공을 했었는데 계속 이제 스터디하면 스터디할수록 통신은 끝났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였냐면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실어보내는 방법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사실 그런 거를 의미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신 분야는 더 이상 이제 발전하기 좀 힘들겠구나 싶어서 모바일 쪽으로 저는 전공을 바꾸게 되었죠. 근데 모바일도 와보니까 똑같은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좌절을 느끼고, 그전에 이제 모토로라 있었는데 소프트웨어를 이제 실행 가능한 형태로 파일을 만드는데 아무나 다 만들어버리면 휴대폰에 아무 소프트웨어나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일에다가 서명을 하게 돼 있어요. 전자서명을. 그 전자서명을 한 그 파일만 단말해서 실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전자서명의 메커니즘, 암호화의 메커니즘 이런 것들 스터디하면서 보안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었어요. 보안이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방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건 평생 해먹을 수 있겠네 하고 모토로라 코리아 오피스가 이제 클로즈하면서 삼성전자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삼성전자에서는 진짜로 제대로 된 보안하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S4 이제 막 나오던 시점에 이제 제가 가서 제일 처음 했었던 일은 삼성 안에서도 이제 특정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접근 가능한 보안 이슈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어요. 폐쇄적인 시스템. 그때 팀원들 앞에서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이슈에 대해서 네이밍 안 되면은 이건 관리가 안 되는 거다. 의미가 없는 거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슬라이드 첫 장에 넣어놓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하나의 멈칫에 불과했다. 이 시를 한번 읊어주고 보안 이슈에 대해서 넘버링을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걸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었고 어마어마한 성장 과정이 있었죠. 다른 기능들이 이제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주는 소프트웨어 보안성 검토를 이제 제 주 업무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쓰실 때 이제 지문 같은 거 보안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담당을 했었습니다. 20년 전에도 개인정보 유출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보였었거든요. 이 문제 정말 해결이 안 되겠다. 그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기술에 있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결국은 데이터 이용 거버넌스, 데이터 이용하는 에코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시스템 거버넌스 자체를 좀 뒤집어야 되겠다. 내부에서 조금 아이디에이션을 해서 삼성의 이제 사내벤처 프로그램에 도전을 했고 이게 또 채택이 됐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삼성폰이든 아이폰이든 다 이제 수용 가능한 그런 플랫폼 솔루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밖에 나와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애초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는 이게 답이 안 나온다. 지금까지 내 데이터가 아니었었거든요. 남에게 맡겨서, 기업에게 맡겨서 또는 기관에게 맡겨서 이용되고 활용되었었던 게 이제 데이터 이용 에코시스템이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인들은 일단 내 데이터를 남에게 주는 거니까 사실 항상 불안해하고 실제로 이제 유출 사고들도 되게 많았었고 그렇다고 뭐 기업들은 편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일일이 이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관리도 해야 되고 나중에 활용할 때는 또 명시적으로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활용이 끝나면은 분리보관하거나 파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서로서로 부담이 많은 이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보자. 개인정보는 개인만 갖고 있어야 된다. 기업에게 개인정보를 안 줘야 된다가 저희 결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데이터 이용 메커니즘을 뒤집는 과제예요. 그래서 개인 데이터를 기업의 서버에 넣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스마트폰에만 넣어놓고 기업이 거꾸로 들어와서 이용을 해라. 그러니까 내가 서버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내 데이터가 어디에서 활용되고 어떻게 활용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철저히 그거에 대해서 제어도 가능하다. 마케팅 활용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한테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개인이 직접 이렇게 가지고 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미가 골프다라고 하면 지마켓은 취미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이번에 골프채가 싼 게 나왔으니까 이제 마케팅을 합시다 하고 이제 골프가 취미인 사람들한테 이게 골프채 마케팅을 띄울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골프라는 데이터가 지마켓 서버에 없어요. 개인 휴대폰에만 있고 지마켓
앱이 우리 휴대폰 중에는 취미가 골프네? 골프 관련된 마케팅을 내 휴대폰이 직접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지가 틀어서 온 거니까. 결국은 취미를 골프로 설정한 사람은 그 해당 광고가 노출이 되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죠. 이게 사실 이제 창업을 이제 결심하게 되면 이게 사실 회사 안에서 뭔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휴가 길게 내놓고 제가 구상할 공간이 좀 필요했는데 그때 마침 NH 디지털 챌린지 해커톤이 있었고 그 해커톤에서 입상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법인 설립도 하고 협업도 계속 저희가 하게 되었죠. NH농협 금융계열사에는 여러 기업들이 있거든요. NH농협은행도 있고 NH투자증권도 있고 여러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그 각 기업들마다 미팅을 주선해 주시고 이제 협업 포인트를 계속 찾아보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고 그 와중에 좋은 기회가 하나 생겼어요. 과기정통부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야 되겠다,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농협에서 거꾸로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컨소시엄 하면 어떻게 했느냐. 저희야 당연히 좋다. 그래서 이제 NH농협 금융계열사 6개의 사랑 이제 저희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과기정통부 마이데이터의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었죠. 어차피 스타트업은 인력, 시간, 돈 모든 게 다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뭐 대기업 내지는 뭐 큰 기관 이런 데서 이제 협업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마케팅, 브랜딩, 인사노무, 법률 이런 것들을 각각 이제 자기한테 맞춤 형태로 이렇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제공받는다는 측면에서 회사 스케일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플랫폼적인 성격이 좀 큰데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제 개인 사용자들도 참여해야 되고 기업 사용자도 참여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과연 개인 사용자들을 먼저 끌어들여야 되느냐 아니면 기업 사용자를 먼저 끌어들여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마케팅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개인 사용자 유치가 먼저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일단 한번 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 프로세스들이 빨리 이루어졌어요. 모든 게 이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어떤 합리적인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적어도 이제 근거를 갖고 사실 사업을 진행을 해야 성큼성큼 걸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런 근거들을 여러 분야에서 돌다리를 한 번씩 더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계기들이 될 수 있어서 스케일업 하는 데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가 개인의 비즈니스가 되는 세상, 이게 저희 회사의 비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러지 않았었죠. 사실 개인정보, 개인 데이터는 개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이 너무너무 잘 활용해서 잘 돈을 벌었죠. 개인의 식별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나이, 성별, 검색어 기록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개인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보상, 이 비즈니스가 개인에게 돌아가는 이런 게 이제 저희 회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다 체크하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너무 스팸이 많이 오네 하고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때서야 필수와 선택으로 나눠서 이제 필수만 하셔도 됩니다. 선택 보니까는 다 마케팅 동의고 제3자 제공 동의 활용 동의 막 이런 거니까 기업들이 내 데이터 가지고 내 정보 가지고 돈을 벌고는 있네. 이제 여기까지 인식이 왔어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면 그거 원래 내 거였는데 내가 돈 벌면 안 돼? 여기까지 오면 이제 사실 이제 게임이 바뀔 거라고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위성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되어야만 해. 이렇게 잘 될 거야 가 아니라 이건 되어야 돼. 인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야만 해 라고 하는 이런 포인트들이 보여가지고 법 제도가 됐든 기술이 됐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식 변화, 사회적인 변화가 됐든 간에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단순하게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움직임들, 그런 노력들이기 때문에 사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보람을 느낄 수 있겠구나. 거기에서 사실 사람들이 다들 힘을 얻어서 그게 저희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